지난 라운드에서 가장 핫한 경기를 픽해서 다시 보는 픽터매치 시간. 수원FC와 FC서울의 경기를 만나볼 텐데요. 이 경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졌을지 하이라이트로 확인해보시죠. 부산에서는 축구가 울려 퍼진 10월의 하늘. 그러나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위태롭고 허전합니다. 간절한 생애 의지와 와신 상담을 각자 되새기면서 놓쳐버린 가을에서 멀리 있는 봄을 생각합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 QK리그원 2023 35라운드 경기입니다. 수원FC와 FC서울의 맞대결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 캐슬파크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이 두 팀이 만났다 하면은 정말 많은 골들이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좀 나는 두 팀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로서는 최근에 경기력 너무 괜찮아요. 수원FC가 이제 문제인데 수원FC도 미드필드 이승우 선수, 윤빛가람, 이영재 선수가 상당히 좋아요. 예. 오늘도 어쨌든 서울을 만나서 7-2 대패를 한번 당했잖아요. 복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경기는 역시 또 3년 전 세상을 떠난 김남춘 선수를 추모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참 성실한 선수였고요. 정말 빛과 같은 그런 성운과 같은 역할을 해줬던 김남춘 선수였거든요. 네. 자, 이제 오늘 매치볼을 전달을 야, 뭐예요? 저... 와. 슬릭 댄스라고 하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죠. 저거 다음에 제가 합니다. 자, 이제 경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홈팀 수원 FC, 오른쪽에 하얀색 옷의 원정팀 FC 서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네. 자, 중앙에서 공 일단 뺏어내면서 괜찮아요. 박민규 슛. 슛팅. 수비의 시선은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네. 자, 수원 FC가 조금 더 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공을 뺏겼습니다. 유빛가람 선수가 팔로세비치, 팔로세비치가 뺏었습니다. 팔로세비치가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일단 툭 찍어서 보냈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러면서 왼쪽 슛. 벗어났습니다. 직접 슛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서울 선수들이 일단은 볼이 가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로 노련하게 경기를 펼치는데요. 연결 괜찮아요. 페지가 뒤로 내줬고요. 왼쪽 모서리 부근입니다. 직접 이어졌습니다. 유빛가람, 유빛가람. 그리고 안쪽 슛. 시계가 순간 거꾸로 돌아갑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이 패스가 띄워주는 패스가 참 좋았어요. 네. 이게 바로 이영재 효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유빛가람 선수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주는 거 보세요. 완벽하게 지금도 컵백에 가까운 쪽에 로페즈. 이거 놓치지 않죠. 피니쉬 완벽했습니다. 수원FC 중원에 마술사 두 명이 들어가니까 드디어 풀립니다. 네. 떨어지는 공에 다시 서울이 공을 잡았습니다. 팔로세비치. 걸렸어요. 기성용! 이야, 지금도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성용 선수고요. 어디서 터질 줄 모릅니다. 윤빛가람과 이영재가 패스의 무브를 보여주고 로페즈가 또 골을 집어넣으면서 1-0인데 문제는 역시 서울이네요. 공격에서도 괜찮았는데 자, 후반전에 김진규 감독 대행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기성용의 레이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킥이 온사이드란 말이에요. 맞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기성용 선수, 지금도 노동욱 골키퍼 봐도 이거 볼 있잖아요. 약간 아웃프런트에 맞았단 말이에요.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렇게 초장거리 골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성호 선수도 난 아니다. 형이야, 형. 예. 나 그러잖아요. 다시 챔토 패스. 안 나갔어요. 예. 갑니다. 가는데요. 오른발 넣어주고 루턴 패스. 좋아요. 윌리엄 준동. 윌리엄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뒤집습니다. 야, 여기서 주고받는 움직임 보세요. 키가 막혔잖아요. 가운데다 몰아주고 온사이드거든요. 와, 이 조유적기 3명까지. 와, 노동부 4명까지. 윌리엄이. 야, 이 대단한 골이 피니치가 나옵니다. 올 시즌 울산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슈퍼골을 만드는 윌리엄 선수입니다. 아, 여기 또 팔로세비치가 센스 있게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경기 양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광혁 선수와 이용 선수를 동시에 빼네요. 이승우 선수가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자, 반대쪽이죠. 자, 흘렀어요. 들어갔다. 1등합니다. 이승우가 또다시 그냥
골대를 보내줘. 아 그냥 놔두죠. 왜 같이 가냐고요.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볼에 대한 투쟁력 먼저 줬는데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걸 발로 쭉 뻗어줬던 김현이네요. 야 김현이 이걸 해냅니다. 이승우고요. 오스마루 선수가 경쟁했는데 이승우 이거 안 놓치죠. 갑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의 경기에 불이 제대로 붙는데요. 피언 존슨 들어오는데 자 서울은 팔로세비치와 한승규를 뺍니다. 아 지금 완전 공격적인 카드예요. 네. 야, 야 갑니다. 윌리안 또 가죠. 윌리안. 아 윌리안 좋은 패스. 들어갔다. 들어갔다. 피언 존슨까지. 피언 존슨. 피언 존슨. 피언 존슨입니다. 야 김진규 감독 대행에 야 딱 맞는 선수 투입하면서 떨어지는 세컨볼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네트 쳐놓고 딱 하는 거? 세팍타클. 세팍타클. 야 군식으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피언 존슨입니다. 피언 존슨이 이승우의 동점골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김진규 감독 대행이 코치한테 봤지? 봤지? 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들을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교체 가야죠. 김신준 네, 선수 나가고요. 뺍니다. 김신준 대신에 김경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다시 로페즈 띄워줍니다. 자 어필은 하는데 VR에서 소통해요. 네. 네. 몸싸움 과정에서 우스마루 선수가 왔는데 늦었단 말이에요. 야 요거 결과는 어떨까요? 와, 갑니다. 가는데요. 페널티킥입니다. 찍었어요. 페널티킥을 네. 얻어내는 수원 FC. 어? 어? 한쪽을 비워놓은 백종범이야. 자 이제 신경전이거든요. 로페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로페즈. 로페즈 갑니다. 로페즈 갑니다. 로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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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즈가 오늘 경기 자신의 두 번째 골. 3대 3입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3대 3으로 끝날 경기 아니죠. 와 참 오늘 또 이런 경기를 다 하네요.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건 진짜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야. 꺾어졌네요. 좋아요. 꺾어졌어요. 자, 강성진. 자, 강성진. 반대쪽, 반대쪽. 오른발 크로스. 헤더 맞고. 헤더. 골입니다. 골이에요. 김경민. 김경민. 야. 김경민. 와, 이 김승규 감독님 이거 무당인데요. 기가 막히게 박수희 선수가 연결해줬고요. 야, 강성진이가 잘 올려줬거든요. 아, 이승우! 이승우 선수가 못 나왔어요. 아, 이거 피언 존슨의 헤더. 예. 그리고 밀어넣었습니다, 김경민. 그 김경민과도, 야, 피언 존슨과도, 야, 김진규 감독 땡. 어우, 뚝심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영재. 자, 붙여주고 왼발로 붙입니다. 반대쪽인데요, 반대쪽! 우구 헤더! 종료! 오늘 경기 종료! FC 서울이 4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